르네상스 미술의 문을 열어주었던 화가 조토 디 본도네. 1305년 북부 이탈리아 파도바의 대부호 엔리코 스크로베니는 화가 조토에게 예배당 내부를 장식할 프레스코화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엔리코의 아버지 레지날도 스크로베니는 악랄한 고리대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엔리코는 아버지의 죄가 조금이라도 경감되고 자신의 구원 또한 보장받기 위해 예배당을 지어 아름다운 미술작품으로 장식해 봉헌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아레나가 있었던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레나 체플 혹은 스크로베니의 이름을 따 라 카펠라 델리 스크로베니, 스크로베니 체플이라고 불립니다. 예배당 안쪽 출입문 벽면을 가득 채운 최후의 심판 장면에서 예배당을 기부한 스크로베니의 바램을 암시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엔리코 스크로베니가 세 명의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당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탁발수도사 한 명이 어깨로 예배당 모형을 지탱하며 스크로베니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세계에 속한 세 명의 인물들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엔리코의 선물을 기꺼이 수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부를 축적하고 영혼의 구원마저 돈으로 살 수 있다 믿었으니 훗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우연은 아닌 듯 보입니다. 예배당을 장식하는 조토의 프레스코화에는 성모 마리아 일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토는 성서에 쓰인 내용 중 주요 장면을 선택해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성서의 장면만 그리지 않고 미덕과 악덕을 상징하는 이미지들도 함께 그려넣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화가는 오른쪽 벽면에는 미덕을, 반대편 벽면에는 악덕을 그렸습니다. 정의는 왕관을 쓴 여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정의는 고딕 양식의 벽감에 마련된 옥자에 앉아있고 오른손 위에는 승리 여신 니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발 아래로 부조를 흉내낸 그림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춤을 추며 물건을 사고 파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면 경제가 번영하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 민중들이 착취당하고 사회가 몰락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도상에 미덕과 악덕의 메시지를 가미하면서 경제적 번영과 몰락을 결부시킨 조토의 표현 방법은 당시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한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벽화를 피렌체의 경쟁 도시 시에나 시청사 벽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가 암브로치오 로렌체티의 벽화로 선한 정부와 악한 정부를 알레고리로 표현하였습니다. 정의와 도덕이 다스리는 선한 정부는 공정하고 올바른 법 집행으로 악을 차단하고 경제가 번성하고 농업은 풍년을 이루어 사람들은 복된 나날을 누리며 삽니다. 반면 부정과 부패가 팽배한 악한 정부는 국가를 탐욕과 시기, 질투, 모함에 빠뜨립니다. 선한 정부가 국가를 흥하게 하고 악한 정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옛 화가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그림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